똑같은 사람 아닌 거 엄마도 알잖아. 공부 열심히 한댔어. 시험 합격하면 떠날 사람이야. 보면 몰라? 차라리 종구를 만나. 너는 나한테 종구 이상 하는 사람 없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종구 오빠 나한테 친오빠 같은 사람이라고. 수련아, 난 네 엄마고 너보다 세상을 곱절은 산 사람이야. 누가 너한테 어울리는지 엄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어? 그래, 나 조건 나쁠 수 있어. 그치만 동혁 씨 그런 거 안 따져. 동혁 씨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 철부지야, 넌 세상을 너무 몰라. 결혼을 두 사람만 하는 줄 아니? 결혼은 세상하고 하는 거야. 그 벽이 얼마나 높고 두터운지 너 알기나 해? 넌 몰라. 박동혁 씨. 얘기 좀 합시다. 늦었는데 내일 얘기하죠.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나 말짱합니다. 왜 이러는 건지 영문이나 좀 합시다. 수련이한테서 떨어져요. 순진 안에 갖고 놀지 말란 말입니다. 말이 좀 심하네요. 그리고 그건 나와 수련이 문제입니다. 수련이 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련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라고요. 수련이 생각도 그래요? 수련이 물건이 아닙니다. 네 거 내 거 이렇게 달아놓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뭐? 오늘 얘기 안 들은 걸로 하죠. 이 자식아! 동혁 씨! 동혁 씨! 동혁 씨! 정국 오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너 맞아. 동혁 씨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수련이 들어가. 수련이? 당신이 뭔데 수련 이름 함부로 불러? 정국 오빠 깡패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죄 없는 사람한테 주먹질하는 거였냐고! 나 오빠 용서 못해! 다신 안 볼 거라고! 사랑한다, 수련아. 이렇게 부탁합니다. 떠나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련이 두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열라면 열 거지,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몰라서 묻니? 공들인 여자는 꼼짝도 안 하고 저 돈 안 되는 여자는 난리를 치고. 나가 뭐라니요? 장모라니. 장모라? 어쩌자고 거긴 들어간 거야?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그라고 무자르듯이 댕강 잘라진답대요? 종구야. 난 모르는 분입니다. 종구야,